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 순위를 보면서 에이, 왜 펑팀 없어요? 에이, 왜 중국인 없지?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진짜요?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다 안됩니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목소리는 변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안 되는 앱들이 있나요? 일단은 구글과 관련된 앱은 전부 다 안 되고요. 아, 구글 막 유튜브 이런 거 다 안 되는군요. 예, 일단 그 야한 동영상을 볼 때 VPN을 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생겨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삼성 앱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중국 걸로 바뀌어서 아. 다 중국 형식이라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제 페이스북도 안 되고 트위터도 안 되고 그렇죠. SNS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게임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한 게임들도 다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떤 걸로 합니까? 아 중국산 앱으로 하나요? 아니요 VPN 켜고 해야 돼요. 아 VPN 아 우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카카오톡 관련된 것도 아예 안 되죠. 카톡도 안 되고. 아 지금 중국에 계셔서 시진핑 욕을 못 하시잖아요. 트위터에 올리면 바로 잡혀가. 알겠습니다.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그러면 왜 중국은 이렇게 해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거나 검열을 할까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말해보자면요, 테러 정보가 유통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질서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인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 소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네, 중국 정부, 즉 현재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반정부 시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권의 연장이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해외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반면 통제하기 쉬운 자국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는 장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상해요. 반정부 시위랑 SNS랑 뭔 상관이길래 중국 정부가 저렇게 검열을 하는 걸까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독재자들이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물러난 사건인데요. 또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발생한 시위입니다. 뭐 이집트, 예멘, 리비아, 튀니지, 시리아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을 했고요. 시민들이 직접 민주화를 이룩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말했냐? 이 시위의 시작점이 SNS이기 때문이에요. SNS에서 불만점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이것이 펑 하고 터진 게 아랍의 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SNS에서 조직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게끔 윤활유 역할도 했죠. 자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도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천안문 사태라고 해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SNS를 그냥 두면 또다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랍의 봄이 발생한 2010년 이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요. 네. 자 어때요? 왜 중국이 SNS를 막으려고 하는지 잘 아셨나요? 근데 이 SNS 검열을 똑같이 따라하는 나라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최근에 음란물 규제를 하기 위해서 HTTPS를 차단했죠. 근데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HTTPS를 차단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인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인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국이랑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아니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테러방지법을 통과했을 때 필리버스터는 왜 했어요? 에? 아 제가 잠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좀 났어요. 네. 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